When you're alone, life can be a little rough. It makes you feel like you're 3 foot tall. When it's just you, well, times can be tough. When there's no one there to catch your fall. 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자, 5급공채 순환별 학습 전략과 학습 과제. 이제 3순환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강의를 소화시켜 내야 됩니다. 3순환의 노력만으로도 합격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 나오는 합격생들의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을 내서 지금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순환 학습 방법. 3순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답이 거의 동일할 것 같기는 한데 답안 작성이 아닐까요? 뭐 결국 답안 작성이죠. 네. 3순환 할 게 너무 많죠. 암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쟁점 추출 연습이라고 봐요. 쟁점을 놓치면 뭐 암기해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 3순환 기간 동안 학습 시간 배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1번 강의 내용 소화를 위한 시간 투자는 몇 시간? 이게 정말 예비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가지고 뭐 저것만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으네요. 1, 2번을 같이 교과서 사례집 기타 추가 활용 교재가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저는 강의 내용 소화를 위해 시간은 1시간 내였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주로 저는 고득점 포인트 암기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실전 넣죠? 네. 3순환 때는 뭐 다른 과목도 복습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매일 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비 때부터 암기나 뭐 이해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비 때부터 충실히 해오면 3순환 때 고득점 포인트 암기하는 것까지 1시간 내로 충분히 복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 외에는 뭐 했어요? 쓰기를 했어요? 아니면 교환도 충분히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 일어나서 뭐 예습 같은 거 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 예습을 하면 오전 시간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강의 듣고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자체목 자체다 맨날 만들고 그다음에 사례집은 전 안 봤고요. 기출 문제를 뭐 하루에 뭐 3개년씩 다 목차 짝짜기 연습 그것도 다 했고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본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써보는 그 쓰는 걸 좀 한번 가르쳐주세요.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거. 아, 자체답. 자체답 쓰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어서 부담스러워 하셔서 이걸 미루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만들어주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3순환 기간에 또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랑 제가 본 모의고사랑 암기장을 통합해가지고 진짜 1시간 반 내로 작성하는 걸 스스로 바운더리로 잡았어요. 워드를? 네, 워드를. 워드를. 그래서 일단 선생님 제 답안지와 선생님 답안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제 답안지를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쟁점이 머릿속에 이미 좀 암기가 되었으니까 자체 답을 작성하면서 시험 보듯이 뭘 안 보고 작성을 했어요. 아, 공부 끝나고 워드로 시험 보듯이 그냥 쭉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도 이거 펜으로 쓰는 것도 한 시간이니까 워드로 치면 훨씬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서 암기, 쟁점 암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시험 보듯이 자체 답을 만들어서 총 한 길어야 한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 답을 다시 총 복습하고 자기 전에 다시 또 손으로 다시 썼어요. 그럼 궁금한 게 시험 보고 본인 답안, 예시 답안, 뭐 자료 같은 걸 쭉 확인한 다음에 워드 작업으로 다시 한번 치고 근데 이제 안 보고 쳤기 때문에 빠진 거 이런 것들은 다시 이렇게 기입을 해요? 네, 다시 확인 빠르게 하고 기입을 하고 그것까지가 1시간 반? 네. 그리고 추후에 뭐 선생님께서 뭐 강의 시간에 나온 최고 답안 같은 거 한 여러 부 주시잖아요. 그거 분석해 주신 거 유튜브에 TRS 아니 복습 동영상 올려주시잖아요. 복덩이 그거 보고 나도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체크해서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그리고 뭐 다음 날인가 다시 한번 또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다음 날에 그 전날 봤던 모의고사 자체 답에 복덩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최종 수정을 하고 그걸 숙지한 다음에 자기 전에 1시간 시간을 내서 전날 모의고사를 다시 또 풀었다. 그때는 워드네 아니면 손글씨로? 손글씨로. 어, 손글씨로. 지도하겠네. 근데 저는 모의고사만 다 썼고요. 기출문제도 답안을 작성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출은 목차잡기만 했다. 네, 목차잡기만 했고 사례집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걸 그래도 빡 하자 이래가지고 모의고사만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기출 목차잡기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수나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떠들어보는 식으로? 네, 이순환 교재가 기출문제를 풀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뭐 가끔 참고는 했는데 거의 다시 쓴 다시 못 찾아낸 걸로. 네, 삼순환 기간 선생님이 그냥 주신 자료를 잡고 저는 거기 나와 있는 예시 목차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목차를 짜자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그냥 한번 경험으로 쭉 얘기하는 것도 의미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쭉 보면서 좀 빠진 거나 추가할 내용들만 넣는 식으로 돌아가면 한번 삼순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특히 뭐 바로 직전에 합격한 분들 위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분이랑 사실 과정 자체는 비슷한데 약간 대충하는 약간 열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저는 좀 더 다 빨리 하고 다 딴 거 대충하고 딴 걸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행정법 기관에도 행정법은 하진 않았어요. 예, 그런, 같이 하죠. 예, 같이도 했고 그래서 뭐 한 정리하는데 저는 워드로 안 치고 사실 그 저는 컴퓨터를 안 썼기 때문에 그 학습 그 집중을 위해서 컴퓨터에 핸드폰 이런 거 안 썼기 때문에 손으로 썼는데 쓰는 동안 자체 답은 안 만들었고요. 자체 목까지만 만들고 자체 목에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걸 다 써놓는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그리고 계속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1회부터 19회까지 하는데 뭐 통상 한 20-30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은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많이 반복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고 그게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장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장이랑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0분 내로 하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자체 목에다가 다 써놓은 거 그거 이렇게 TRS 하는 거 해서 합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은 이게 행정법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계속 행정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어요. 누적적 복습은 했어요? 그게 누적적 복습이었어요. 아, 누적적 복습으로. 네. 암기장 30분. 누적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까먹으면 안 되니까. 또? 뭐 앞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리한 뭐 한 가지 정도만 좀 제가 그 주안점을 뒀던 거 공부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게 앞서 말씀해 주신 분과 비슷한 건데요. 제가 공부할 때 삼순환 기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가성비였어요. 공부에 그 가성비를 살려야 된다. 적은 시간에 큰 효율을 내야 한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는 좀 비추하는 게 뭐냐면요 삼순환 때 답안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한 시간 답안 쓰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저는 사실 50점짜리 답안을 쓸 시간에 200점 어치의 목차를 잡아보는 마인드였거든요. 좋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논점을 커버하면서 그리고 시간은 딱 15분으로 딱 실전처럼 50점 하나당 15분? 그러니까 100점에 15분 아 실전처럼 네. 네 그렇게 해서 딱 잡아보고 15분 그거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한 30분에 100점이 커버되거든요. 30분에 100점 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하고 그리고 행정법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네 과목을 쭉 보자 그러니까 시험 직전까지 다 봤어요? 네, 매일 네 과목을 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자 보통 행정법 할 때 보통 두 과목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과목을 좀 돌리는 스타일이었구나. 5월에 또 그 시험 입법고시를 쳤어야 된다. 맞다. 또 입시도 있고 하면 그래요. 또 저는 약간 다른 분들과 다르게 약간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약간 양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문제를 정확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그 행정법 같은 경우가 판례가 이제 사례화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양한 판례에 대한 문제를 보고 싶어서 약간 선생님 일단 순서를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사례집으로 50점 정도를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듣기 전에 50점 정도 모의고사를 또 쓰고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다반지 스터디를 했어요.
그때는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를 100점 정도 또 쓴 걸 해서 하루에 한 200점 정도를 쓰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게 노멀해요 원래.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양식이 됐다. 삼성할 때 보통 150점에서 200점 정도를 쓰죠. 이게 가장 노멀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것도 의미 있고 목차를 다듬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득점 기출을 다듬는 것도 의미 있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걸 이제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 가지만 그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좋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 같은데 저는 교과서를 아까 안 읽은다고 언급한 사람인데 그러면은 좀 글쓰기에서 좀 그 풍부하게 쓰는 걸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과서를 안 읽고 글쓰기에서 쓰면서 쓰는 걸 연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왜냐면 내가 봤던 그 답안지에서 보면 그 검토 이 부분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접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뭐 초시는 하루에 150점, 200점을 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정말 목차 잡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뭐 제시대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선택이긴 한데 보통 이제 한 학원에서 보는 거 외에 뭐 100점, 150점, 많게는 200점 뭐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암기 부담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게 삼성은 또 암기 시즌이야. 미래 한 사람들은 뭐 걱정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삼순환 때 하거든요. 좀 어땠어요? 저는 삼순환 때 암기를 한 스타일인데 제가 그 답안지 200점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는 과정에서 암기를 했어요. 맞아 맞아. 쓰면서 암기 많이 하죠. 암기만 하면 4시간씩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예. 다른 사람도 없죠. 이게 암기 부담도 왜냐면 암기가 안 돼서 답안지 잘 못 쓴다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의외로. 저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인데 저 아까 가성비를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암기에만 투자하는 거는 삼순환 때는 시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맞죠. 안 돼서 암기를 하는 시간을 따로 배우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답안을 작성하거나 목차를 잡아보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그 보여주신 것처럼 어떤 뭐 그 논점이 있으면 뭐 의의, 뭐 요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차를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틀이 암기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연상도 되고 네 그러면서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적은 시간에 최대한 잡아나가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 순환에서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잡혀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네요. 그 정도는 해야 정말 막 하나도 안 하다가 3천 원대 와서 다 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암기도 하고 답안지도 쓰고 뭐 사실 답안지 쓰는 법 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삼촌은 일리수를 안 갖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전년도에 예비만 딱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삼촌한테 못 따라갈 텐데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들어보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초시 때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암기도 안 돼 있다 답안지 쓰는 법도 모른다 그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쟁점 추출하는 연습 위주로 해서 그냥 판례로 결론이라도 쓰면 일단 답 맞추면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교수 입장에서 쟁점에 따른 판례하고 답을 정확히 쓰면 점수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일반으로 학설이 날라가 있어도 거기에 추정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일단 그 정도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답안지 작성법 전반적 차단 이게 뭐 이게 핵심이죠. 사실 다만지 쓰는 거 한번 촬영해보고 싶기도 했는데 이미 다 까먹었죠 많이. 한두 달이면 뭐 충분한 시간이죠.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한 번씩 봅시다. 초안 답변 시간은 몇 분 정도가 소요되는가. 먼저 보통은 50점이면 그 10분 정도 얘기하죠. 그래서 100점이면 20분 나머지 100분당 10분씩 보통 이게 가장 노멀하죠. 그동안 10페이지, 그래서 한 페이지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경험담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그 초안을 잡는 시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초안지를 아예 쓰질 않았어요, 사실. 안 썼어요? 네, 저는 한 2, 3분? 50분 기준으로. 정말 문제 읽고 1, 2번 다시 한번 얘기해 문제 사업은 되겠네. 네. 같이 이렇게 뚱뚱해요. 초안을 안 잡고 쓴다는 게 그러면 질문에다 이렇게 다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제가 실전 답안지도 이렇게 자료로 가져오고 왔는데 그 자료로 한번 보시죠. 실제로 딱
그렇겠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돌리기 회전하 딱 이 상태로 저는 쓰기 시작하거든요. 조금만 글씨 키워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키워드 잡는 거구나. 예, 키워드 그러니까 뭘 주제가 다 있잖아요. 주제만 딱딱딱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뭐 개념 체계 같은 게 다 잡혀 있어야죠. 실제 시험장에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그냥 딱 이렇게 썼고 저 하나도 뭐 가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렇게만 했고 그리고 뭐 그리고 근데 막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헷갈릴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써놓고 문제 뒤에다가. 잠깐 근데 선생님이 요구하는 초안 키워드 한두 단어도 없네? 밑에 질문에 막 이런 식으로 좀 써놓고 초출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재량인지 뭐 기속행인지 이런 거. 보통 이제 최소한의 초안은 잡긴 하는데 최소한의 초안도 좀 없는 아주 특이한 스타일이네요. 대신 1, 2, 3번을 한꺼번에 다 증정 추출을 해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해요? 다 한꺼번에 하고, 하고. 1문, 2문, 3문도 다 한꺼번에 네, 다 하고 한번 했습니다. 네. 야 근데 초안이 너무 없다 진짜. 그냥 뭐 권장할 만한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건 많이 써봐서 그럴 거예요. 써봐서 이런 식의 질문이면 어떻게 써야겠다는 포맷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기장으로 그 뭘 쓸지를 항상 그 떠올려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조문 키워드도 일단 훈련받은 대로 잘 잡았네요.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다른 분들도 한번 이 그냥 통합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초안 잡는 시간,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시간 부족, 조문 활용, 일림은 글씨 쓰는 속도, 막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6번에 관해서. 저도 약간 초안 잡는 시간에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몇 분 정도요? 한 방금 그 분처럼 그냥 키워드만 시험지에 체크해놓고 초안지는 행정학 빼고는 거의 안 썼거든요. 그게 다 초안 잡는 거는 거의 답안지 쓰는 과정에서 목차 같은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쟁점만 네, 찾고 이제 거의 빨리 시작해서 최대한 더 많은 걸 쓰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1문을 답안지를 받고 스타팅하고 나서 쓸 때까지 한 몇 분 정도 써요? 저도 비슷하게 한 3분에서 길면 5분? 뒤에 1시간 정도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두고 시작했던 좀 빠르면 원래 7분인데 5분까지 끊었었네요. 이제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안을 정확히 실전에서까지 딱 20분 잡고 시작을 했거든요. 1, 2, 3분 다요? 네. 1, 2, 3분까지 20분 초안 딱 잡고 아 그러면 1문하고 아니 쓰고가 아니 1, 2, 3문 한꺼번에 초안 한꺼번에 초안 다 그렇게 잡으시죠? 아니요. 아 1문 잡고 네 저는 그렇게 1문하고 쓰고 2문하고 네. 쓰고 3문하고 쓰고 이런 식이죠? 예 이쪽은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 이쪽은 네. 한꺼번에 이쪽은 전 한꺼번에 한꺼번에 20분 동안 짜고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는 펜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1, 2, 3문 쭉 이어지게 쓰고 저는 사안 포섭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어서 지문이나 조문을 좀 꼼꼼하게 봐서 초안 잡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멈추지 마요. 사안 포섭에 어떤 문구를 잡을까를 되게 꼼꼼하게 표현해. 다 체크해놔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더럽거든요. 시험지가.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초안지도 저도 잘 안 쓰는 게 저는 시험 문제지 옆에 바로 초안을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거의 안 돼. 후에 올리죠. 나중에 한번 올릴까요? 네, 저는 좀 선생님 지금 한번 봐볼게요. 근데 잘 못 알아보실 텐데. 네. 지금 옆에 이렇게 쓴 게 선생님 이순한테 이렇게 훈련시킬 때 쓰는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여기도 그렇고. 뭐, 재량 영숙축하면 1, 2, 3번 뭐 하면 이렇게 쫙쫙쫙 그어서 사안 포섭할 때 바로 써서 쓰고 펜이 안 멈추게. 지금 이걸 이제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재량 영수증 이론에서 1, 2, 3 그 요건 포섭할 부분들을 미리 다 체크가 돼 있어서 초안 잡는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펜을 쓰기 시작하면 거의 어느 부분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알아서 펜이 거의 멈추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습니다. 초안을 아주 잘 잡았네요. 그럼 이 정도만 잡고 어디 초안지에다 별도로 잡고 이런 건 없고? 네, 좀 너무 더러운 것 같으면 초안지에 그냥 키워드만 간단하게 1, 2, 3분 좀 깔끔하게 적어놓고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진 않고 끝까지 좀 마지막 줄까지 다 채우고 나왔거든요. 근데 1, 2, 3을 같이 잡는 게 일반적이야 어때요? 대부분 다 1, 2, 3.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다 그렇게 해요? 주변에? 전 그냥 저 혼자 그런 이제 처음 알았어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친구? 아마 1문하고 잡고 그 친구도? 네. 시간 관리를 하면은 약간 불확실성이 있잖아. 자기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를 다 보자는 차원에서 1, 2, 3문을 좀 한꺼번에 잡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의미가 있구나. 네. 그런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네. 저는 그 문제를 받으면 한 10초 정도는 뒤에 뭐가 나왔겠구나 이런 거 보긴 했어요. 보고 초반까지는 안 잡고 뒤에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 이런 게 3문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좀 빨리 써야 되겠구나 라는 감을 갖고 가는 고민을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초안 잡는 것이 상당히 이제 시간 낭비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문 활용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시험 문제는 사실 조문 활용도 상당히 중요했는데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문의 모든 문구나 이런 거 다 활용하는 거. 다들 참조 조문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순환 정도부터는 그 어떤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법률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조항 간의 연계성 같은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제 바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법 이런 건 절대 안 주잖아요. 참조 조문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조금 한 좀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만약에 초시라면. 왜냐면 좀 약간 고수들의 풍모로 대화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처음 만약에 한다면 하긴 이 중 처음인데 초시 같지 않은 고수들과 좀 보니까 초시 때는 그런 훈련을 삼촌한테 할 수 있나요? 답안에 조문 같은 걸 막 참조해서 적고 이런 훈련을? 초시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시 때 너무 몇 번? 제시 때 말고 초시 때 오히려 점수가 높았던 케이스인데 초시 때 잘 초시 때 점수가 오히려 더 높았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점수가 제가 떨어진 이유가 너무 난잡하게 있어서 그 제가 답안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니면 초시 이번 저번에도 확인했고 이번에도 확인했는데 그 저번에는 논리가 감명했어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되게 뭔가 제가 썼으니까 뭘 쓰려는 건지는 알겠는데 약간 혼잡하더라고 읽어보니까. 아 저는 썼을 때는 아이고 무조건 이번엔 최소 70점이라고 나왔는데 점수가 내려갔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감명하게 논리적으로 딱딱 쓰는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 초시 때도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초시생이 오히려 강점이 있는 점이 있는 게 그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딱 자기 논리대로 그 논지가 진짜 명확한 게 사실 다른 사람이 글을 읽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를 명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초시생이 유리하다는 걸 좀 알고 있고 좀 자신감을 갖고 맞아요. 진짜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시생한테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 받을 때 가장 좀 답답하게 느끼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도 얼마큼 써야 되냐는 질문이에요. 그게 물론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아는데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막 일반도 뭐 의의 요건 근거 막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사례에서 쟁점에서 정확히 판례나 어떤 학설 논문에 따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이것이 다른 것들과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고 이렇게 논의하는 실익이 뭐고 이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실험대로 가서 그 답안지 특강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묻는 것만 정확히 좀 쓰면 된다. 묻는 질문에 관련된 것만 정확히 써라. 뭐 이 말이 아마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채점하다 보면 사례 해결에 필요한 게 정확하게 논리정연하게 딱 써주는 것이 고득점에 훨씬 유리해요. 역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역대로 사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글 쓰는 속도가 느린 사람도 꼭 있긴 한데 요즘은 이 컴퓨터 세대여가지고 어떻게 본인들은 그렇게 느리진 않았어요? 약간 개인적인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알지만 글쓰기가 느린 분도 있고 근데 저는 대다수는 약간 생각하면서 쓰느라 조금 느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안지 연습을 최대한 하면서 하면은 자동적으로 글쓰기가 빨라져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결국 암기하고 목차나 사례풀의 어떤 포맷이 잡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더 크겠네요. 글씨보다는. 답안지 실력이 급상승했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 삼수환 때도 보고 써요? 뭐 이것도 궁금하네. 삼수환 때 보고 쓰는지 아니면 시간만큼 쓰는지 아니면 시간이 끝나더라도 조금 더 써야 되는지. 강의 시간에 이것도 많이 질문해요. 그러니까 시간 내 쓰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일단 채우는 게 중요한지. 삼순환 때는 근데 시간 내에 쓰는 연습을 해야 그냥 이제는 뭐 뒤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래서 일단 좀 부족하더라도 왜냐면 그 어떤 시간을 재지 않고 쓴다는 건 실전에 대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좀 소화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사실 이제 수업 끝나고 정 안 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아, 정말 딱 주어진 시간에 쓸 수 있는 연습은 그 시간밖에 할 수 없죠. 적어도 삼순환 때는 그래야겠네요. 네. 언제 답안지 실력이 급상승했다고 느꼈어요? 혹은 뭐 계기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1순환 중반 때 상승을 많이 했었고 1순환 때 그러니까 1순환 때 암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적적으로 암기하니까 점점 사실 그 전쟁점에 대해서도 실력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점점 그런 측면이 있어서 1순환 중반 때니까 칸을 다 채우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내가 한다 약간 이런 거에서 자신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3순환 때는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한다 이게 되는데 1순환 때 동일한 걸 하면은 다 못하는데 나만 잘한다 이게 돼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저는 1순환 때 승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기에 시간이 좀 여유 있을 때 그리고 답안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버릇해서 그렇지 쓰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사실 저도 지금 보면 되게 좀 흑역사라고 할 정도로 약간 이상한데 그 1순환 옛날 답안지 보면은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칸을 다 채워내고 뭐 시간을 조금 오버해도 한 20분 정도까지 한 시간 좀 일찍 보면 사실 쓸 수 있잖아요. 1순환 때는? 예. 그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1순환이 더 중요하네. 3순환 때 흘러간 시간을 또 후회하겠네. 근데 답안지 실력이 1순환 때 늘긴 느는데 그건 이제 주어진 자료를 암기하고 뭐 답안지 채우는 거니까 차별화 되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다 암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급상승했다고 느낄 때는 고득점 포인트를 암기한 이후에 그걸 이제 현출에 대해 실전 논점에서 네, 그 실전 논점에 이제 고득점 그 맥락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거 뭐 복사해서 뭐 들고 다녔다면서 네 그거 뭐 그걸 포스트잇으로 정리해서 마지막에 실전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그 포스트잇만 확인하고 들어갔거든요.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분명하게 암기하고 그거를 모의고사 쓸 때 무조건 답안지 현출해 낼 수 있게 노력을 했던 게 그때 실력이 급상승했던 것 같아요. 상승할 때 자기만의 어떤 고득점 포인트를 잡는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오면 쓸 수 있게 만든다. 자, 그 외에 6번 관련해서 뭐 더 할 얘기 있습니까? 답안지 관련해서. 저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좋아요.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논의의 실익이나 뭐 다음 논점으로 넘어갈 때 중간 연결 부분을 되게 논리적으로 쓰려고 항상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목차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안 나게 그럼 다음에서 이러한 내용이 검토되겠구나가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 있게 그래서 쟁점의 실익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썼고 1번에 주구장창 일반론 쓰기보다는 약간 사례를 분석하는 듯이 맞아 분석이 네. 중요해요. 뭐 이러해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듯 보여서 이런 일반론을 쓰는 것을 보여질 수 있도록 그것도 답안지 스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누누이 늘 마음에 엄두하고 답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시가 아니야 우리가 또 우리 저는 뭐 정확히 말하자면 답안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논점을 정확히 추출한 답안지는 절대 평균 이하 점수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해보면 좋을 것이다라는 게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래서 좀 초재시생 분들 약간 시간 공부 시간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좀 큰 상승을 봐야 한다 이런 분들은 좀 그렇게 많은 문제를 보시면서 논점 추출 훈련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동의하는데 사실 이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학생인데도 논점 이전이나 쟁점 이전 문제의 소재 쓰는 걸 보면 좀 쟁점 추출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질문을 그냥 거의 반복하듯이 써버리고 아니면 뭐 설문대로 그대로 써버리고
정말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만 딱 읽으면 대략 실력이 탁 판가름 돼요. 한 이 정도 실력이겠구나. 그 연습 정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7번. 삼성은 이후 시험 직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마무리.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암기장을 봤는지, 뭐 모의고사를 풀렸는지, 교과서를 봤는지, 실전 논점을 봤는지, 자기 서버를 봤는지, 자기 서버를 보는 경우, 강사 서버를 보는 경우, 강사 교재를 보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론도 이제 강사 교재인 거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성은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경험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 초시 때는 암기장을 다 일어나 해서 그것만 봤고 그때 뭐 점수가 더 높긴 했지만 제시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시간이 좀 그 남는 편이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이제 판례만 따로 모아둔 뭐 그 뭐 기타 강사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그냥 다 봤습니다. 잡다한 거 온갖 거 다 봤고 예 문제도 다 봤고요.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 실제로 다 그 점수가 좀 낮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사례집도 봤고요. 다 봤습니다. 진짜. 예. 이제 공부가 많이 돼서 아는 게 많아질 때 순간적으로 점수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탁 상승해 버립니다. 그 전에 이제 시험을 끝내서 다행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저거 끝나고 나서 암기장이나 뭐 교재나 뭐 강사 교재나 암기장 이런 걸 계속 누적적으로 봤어요? 누적적 복습을 했어요? 암기장은 그리고 모의고사? 네, 전 자체 답이랑 암기장 누적적 복습하고 실전 논점에서 정리하고 암기장 무득점 포인트를 그거 계속 읽었어요. 쉬는 시간에나 이럴 때 그게 읽기 힘든데 그걸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냥 초식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저번에 만났을 때 그 부분은 사실 계속 읽기가 힘든데 좀 공부가 많이 돼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게 아마 제가 교과서를 10회독을 해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교과서를 읽으면 그게 맥락이 보이면서 더 흥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느꼈구나. 네, 그래서 교과서를 많이 읽으시면 좀 실전 논점의 고득점 포인트가 좀 많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맥락이 좀 보이면 재밌지 않아요? 네. 흥미로워요?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마지막 부분인가요? 그러면 뭐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뭐 마무리로 한 번 정도. 저는 약간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약간 하나의 방법이 최고 효율적이다라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왕 시작하게 된 거 뭐 잠자는 게 잠을 많이 못 자는 게 힘들지만 그런 걸 참으면서 꾸준히 하면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기간에 약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최대한 체력, 모든 체력 관리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한마디씩 덕담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약간 수미상관식으로 아까 예비수단 처음 말할 때 얘기했던 그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많이 돼야지 엄청나게 유리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행정법도 그렇고 1차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시험을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자기가 아는지 쓸 수 있는지 외웠다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다 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이 그냥 제일 도움이 되는 학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많이 쓰고 뭐 많이 정리하고 이런 것보다 많이 시험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기 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미상관식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이 초시 때는 행정법에 흥미를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때 초시 때 그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됐던 제 마인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공직에 가서도 이 행정법은 우리가 쓸 도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쓸 수단이고 이제 우리가 정년 때까지는 평생 이걸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되고 계속 접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걸 우리가 행정법을 갖고 놀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행정법을 초기에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은 좀 흥미가 쉽게 붙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행정법 개정하는 거 거의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저는 시험 직전까지도 제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혼자니까. 네, 이번 시험에서도.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삼준하는 기간에 굉장히 걱정을 하실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답안을 작성하러 들어간 순간까지도.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초조하게 보내면 공부할 체력까지 뺏기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는 최선을 다해서 쓰고 나오자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합격의 기운을 받아서 지금 이 대담을 듣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